몹시 몰라도 좋지만 알면 쓸데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작계 상식과 지식. 저는 양지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신유영씨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21학번 신유영입니다. 와, 오늘의 주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와. 자, 첫 번째 문제를 그러면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즐기고 싶다는 기본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장치 산업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활동 중 하나인데, 엔터테인먼트는 여흥,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를 가리키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초성을 드릴게요. 이응, 리을입니다. 오락인가요? 맞습니다. 예.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좋습니다. 이 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제작에 땡땡땡땡땡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땡땡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예요? 그쵸. 초성 힌트 받으실 건가요? 네. 지읒, 시읒, 지읒, 지읒, 기억. 일단 저작권. 제3 저작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읒, 시읒, 지읒, 지읒, 기억. 맞죠? 네.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지식 재산권입니다. 아, 지식 재산권. 지식 저작권인가요? 네, 제가 지식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권이에요? 네. 지읒, 지읒 기억 아니었어요? 지읒, 시옷 기억이었어요? 그렇죠.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제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쉬운 문제 3번 드려보겠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매니저라고 하죠? 네. 매니저에도 포지션이 있는데요. 연예인의 경호를 맡는 매니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로드 매니저, 2번 스케줄 매니저, 3번 브로커 매니저. 1번이 뭐라고요? 로드 매니저. 로드 매니저죠. 네. 로드 매니저인가요? 좋습니다. 똑똑한 유영 씨와 함께 마지막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연예 기획사를 많이 생각하죠? 또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 이름은 뒤에 엔터테인먼트를 붙이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 기획사뿐만 아니라 땡땡 개발사 중에서도 이름 뒤에 엔터테인먼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T3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한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개발사일까요? 게임 개발사인가요? 네, 정답 맞습니다. 그 오늘 네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힌트를 잘못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문제 마치셨는데
이게 약간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보셨어요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진짜.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똑똑한 유영 씨와 함께 우리 옷을 제작 4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